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 기사가 언제 올라와 있냐면은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에 2014년 10월 13일 날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은 조선일보의 최보식이라는 기자가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 모습이 보이죠? 이 여자가 누구냐면 춘원 이광수의 막내딸입니다. 이정화 여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80대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에 미국서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년이니까 9년 전이니까 거의 10년인데 지금은 이 여자가 한 90대 중반 정도로 90대 중반 나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90대 중반 정도 됐으면은 살아계실 가능성이 적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이가 80대 중반이라 이제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이광수의 딸, 이정화 박사 최초 인터뷰, 최보식이 만난 사람,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겐 감사를, 미워하는 분들에겐 사과를,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남편을 살릴까, 아들을 살려야 할까, 오락가락하던 어머니, 결국 아들을 택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인 눈에는 유전자로 비쳤을 아버님, 그런 고귀한 사상은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기에, 이정화 박사가 춘원 연구학회 참석을 겸해 미국서 잠깐 방문했다. 그는 춘원 이광수는 1892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이제 사망한 이광수의 막내딸이다. 숙소인 서울 시내 YMCA 호텔에서 만났다. 80살의 노인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세련됐다. 그는 한국말이 서툴다고 말했다. 전쟁통인 1952년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6.25 때 가족이 이민을 떠난 겁니까? 부산에 피난을 내려와 이화여고를 다닌 뒤 언니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던 오빠는 휴전이 되고 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아들은 국방부에서 일하다가 화물차 휴전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오빠도. 부산에 피란을 내려와 이화여고를 다닌 뒤 언니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던 오빠는 휴전이 되고 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남매가 전부 다 미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 이광수의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서 살게 된 원인은 또왜 그럼 전부 이광수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고 전부 미국 가서 살았을까? 나는 내가 생각엔 이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수란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거든. 친일파라고. 친일파라고 자꾸 매도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전부 옮겨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남매가 전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거기서 눌러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손주는요, 이광수의 전 손주는 전부 혼혈 아들입니다. 혼혈아. 이광수의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주들은 다 이광수의 손주들은 혼혈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춘원을 친일파 매국노로 몰고 간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아 떠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애국심이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도 1963년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이거 딸은 그러죠. 딸은 춘원을 친일파 매국노로 몰고 간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다 떠난 건가요?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기자가 물론 이런 이 점이 많이 작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춘원이 계속 이렇게 친일파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게 싫어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제 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자 앞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오빠는 한국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6살 위 오빠와 2살 위 언니가 있어요. 두 분은 미국서 한국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별로 오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건달이나 오지 여기에 오면 밤낮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되는데 이건 농담이에요. 오빠는 저를 보내 모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이정화 이 막내딸만 한국에 왔지 그 이광수의 아들 이광수의 큰딸은 전부 일절 한국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그런데 그 이정화 막내딸인 이정화 박사만 이렇게 한국을 이제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정화 박사는 지금 서울 효자동의 연정이라는 한정식 집이 6.25 때 우리 집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서울 효자동에 가면은 연정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집이 그 이광수가 6.25 때까지 이 살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네이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그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 효자동의 연정이라는 그 한정식 집을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서울 효자동에 있는 그 한정식 집 연정이라는 곳이 아마 표부를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그 네이버 지도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한정식 집인 연정이 표반 모양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춘원이 1949년 반민특위에 기소돼 수감됐을 때 병든 아버님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잡아놓으라고는 혈서를 썼던 오빠죠. 혈서를 쓸 때도 바늘로 툭 찌르면 될 텐데 그냥 이빨로 손가락을 묻어 뜯었다네요.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빠는 좀 쉬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검거가 됐던 것입니다. 반민특위에 검거가 돼가지고 그 네가 친일 행적을 했지 이래가지고 수사 그 반민특위의 수사관들한테 모진 그 곰 저 수사를 당하니까 이광수 그 맏아들이 이광수 아들이 그 반민특위를 찾아간 겁니다. 반민특위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는 이미 병이 중하다. 이 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고문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버지 대신 나를 아버지는 풀어주고 아버지 대신 나를 잡아넣어라. 이렇게 그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광수 아들이 혈서를 썼다고 해요. 젊은 나를 아버지 대신 붙잡아드려라. 그래서 이 막내딸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혈서를 쓸 때도 바늘로 이렇게 손가락을 콕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나는 걸로 혈서를 써도 될 텐데 그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혈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광수 아들이. 예.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광수 막내딸이 이광수 막내딸 이정화 여사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춘호는 6.25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인민군에 납북됐다. 북으로 끌려간 그는 1950년 10월 25일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그 이광수가 이때 58에 죽은 겁니다. 6.25 당시 춘원이 납북될 때 가족이 곁에 있었나요? 당시 아주 얌전한 어린 인민군이 내무소 직원과 함께 잡으러 왔대요. 어머니가 인민군 앞에 큰 절을 하며 잡아가지 말라며 빌었어요. 그러자 인민군이 절하지 마세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배운 나쁜 풍습이에요 라고 했대요. 이 장면을 보고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 그러는 것이니 나쁜 풍습이 아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6.25 때 그 이광수가 그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때 가족이 곁에 있었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아주 그 당시에는 온화한 그런 얌전하게 보이는 어린 인민군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선 어머니가 나가니까 어머니 허영숙이가 나가니까 그 어머니 허영숙이한테 이제 어머니 허영숙이가 나가가지고 그 어린 인민군들한테 허영숙이가 이렇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 남편은 잡아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그 나이 어린 인민군한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허영숙이가 그 나이가 어린 인민군이지만 그래도 그 인민군한테서 아주 큰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큰 절을 올리면서 우리 남편만큼은 잡아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한다는 것은 그건 봉건주의 습성이다. 아, 그러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광수가 씩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쁜 풍습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이별이 완전한 이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생이별이 됐군요. 아버님은 한번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잡혀갔어요. 그때 우리 가족도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서울 효자동의 연정이라는 한정식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당시 춘원은 왜 몸을 피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그렇게 자꾸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한번 잡혀갔다가 또다시 풀려났다는 겁니다. 풀려나가지고 다시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아주 영영 이제 붙잡혀간 것이죠. 아니, 그럼 인민군이 그렇게 오고 그러면은 왜, 피신을 하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지 왜 피신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피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남편을 살려야 할까 아들을 살려야 할까를 놓고 오락가락했어요. 아버님에게 도망가라고 했다가 나중엔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허영숙이가 아들을 살릴까 남편을 살릴까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허영숙이가 남편을 살릴라니 이 집안의 기둥인 아들을 죽이겠고 아들을 살릴라니 또 자기 사랑했던 남편을 죽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살려야 되느냐 아들을 살려야 되느냐 이 가운데서 허영숙이가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때 오빠가 인민군에 끌려갈 나이였어요.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도망가면 집을 뒤져 오빠를 찾아냈을지 몰라요. 엄마의 본능은 역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도망가서 몸을 피했더라면 인민군이 이광수 대신 꽁꽁 대신 닭이라고 이광수 대신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광수의 아들을 끌고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렇게 몸을 피하면 이광수 대신 아들을 틀림없이 아들을 잡아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가 피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그 생각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선택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나요? 후회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나중에 아버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미국서 장례식을 행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돌아가신 뒤에야 위대함을 알았다. 함께 살 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늘에서 만나면 착한 부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생전에 아버님을 많이 구박했죠. 웃음. 어머니 현실적인 눈에는 아버님이 유선자로 비쳤을 테니까요. 생전에 이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몹시 구박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몹시 구박했다고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는 매우 그 현실적이었다. 그런데 그 이광수는 그렇게 현실적이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 어머님이 많이 이광수를 구박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결혼 생활을 하면 말이죠. 나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흔히 이 여자들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게 왜 바가지를 긁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리려니까 여러 가지 그 애로가 많은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남편은 그런 애로를 못 느끼고 말이죠.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가정을 이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건데, 그렇게 여자란 것은 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에,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 콩나물 값이 얼마야? 당장 오늘 식구들이 먹을 부식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현실적인 것을 자연히 여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 남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 허영숙이가 미국에 갔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전부 미국 가서 살으니까 자식들을 따라서 허영숙이가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허영숙이가 미국 가서 사는데 미국 가서 살다가 이광수가 북한에서 언제 죽었다, 북한에서 죽은 게 확실하다, 이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때 미국에서 장례식을, 이광수 장례식을 그 허영숙이가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이광수가 죽은 날은 꼭꼭 잊지 않고 허영숙이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당신이 생각이 너무 높아서 돌아가신 뒤에야 위대함을 알았다. 함께 살 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늘에서 만남게 되면 착한 부인이 되겠다. 하늘에서 만나면 착한 부인이 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혼잣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숙이는 죽은 다음이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또 이제 이광수의 부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착한 부인이 되겠다. 이런 걸 이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 그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 역시 당신 마누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숙이라는 여자가 이광수를 이런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인 춘원이 유선자로 비쳤다니 아버님이 말하는 그런 고상한 사상은 인간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는 강한 성격이었고 가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렸죠.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잘못하고 말 안 듣는 의사나 간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소설의 주인공이 돼도 좋을 캐릭터였죠. 흥미로운 일생을 사셨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말을 안 듣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은 허영숙이가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허영숙이가 이렇게,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허영숙이가 독이 올라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온 가족이 다 이제 망가진다고죠. 온 가족이 다 파탄이 된다. 풍비박산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자라나는 자식들을 교육을 가르치고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허영숙이가 얼마나 그 도끼가 올라 있었나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부의 역학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버님이 꼼짝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광수가 허영숙이한테 꼼짝 못했다는 거죠. 아버님이 쓴 아내의 설교라는 시가 있어요. 화자를 어머니로 한 것이죠. 당신은 악인, 나도 악인.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악인이라 인정하는데 당신은 선인인 척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다. 나는 손이 다 닳도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은 날 위해 무엇을 했소? 그러니 날 이해라도 해주는 남편이라도 돼주소서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거예요. 봅시다. 당신은 악인, 나도 악인. 그러니까 이광수도 악인이고 허영숙이도 악인이다. 그런데 이광수는 악인이면 악인이지만 남한테는 존경받는 악인이다. 에? 그렇지만 허영숙이는 나는 손이 다 닳도록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당신은 날 위해 무엇을 했어? 그러니 나를 이해라도 해주는 남편이라도 돼줬소서. 내가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돈을 벌고 그렇게 악착까지 해서 가정을 유지했는데 도대체 남편이란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아내의 잔소리군요. 사실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았지요. 아버님이 신장과 허파를 하나씩 잘라내고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곁에서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아버님의 작품 중 사랑은 침상에 누워 구설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가 신장과 허파를 잘라내고 그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이 허영숙이가 이광수 옆에서 그렇게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 내가 전번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가 폐병 환자인데 여복이 참 넘쳤다. 이 폐병 환자가 마누라를 의사로 끼고 의사를 마누라로 끼고 살았으니까 그 이광수가 얼마나 여복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광수가 여복이 넘쳤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한 겁니다. 춘원과 허영숙은 도쿄 유학 시절에 만났다. 춘원에게는 이미 중매 결혼한 부인이 있었다. 춘원은 1919년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뒤 상하이로 건너갔다. 거기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자 허영숙이 중국까지 춘원을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집이 부자였어요. 집안 금고를 뜯어 돈을 챙기고는 제 몫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라는 쪽지를 남기고 나왔다고 해요. 그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허영숙이 집이 부유했었다고. 그래서 그 이광수가 이제 중국 상하이로 가니까 허영숙이가 친정 집안에 가서 이제 금고를 뜯었다는 겁니다. 금고를 뜯어가지고 이제 돈을 훔쳐가지고 돈을 그 금고에서 이제 모두 챙기고서 그 뭐라고 허영숙이 글을 썼냐면은 제 몫의 내가 받을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쪽지를 그 금고 안에다 넣고서는 도망 나왔다는 거죠. 여자 혼자서 열차를 타고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갖고 온 돈으로 상하이에서 산후원을 열고는 아버님과 살림을 할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친정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여자 혼자서 열차를 타고 이광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갖고 온 돈으로 허영숙이는 갖고 온 돈으로 상하이에서 산후원을 열고는 아버님과 살림을 할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허영숙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그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이광수한테 이제 그런 거죠. 상해의 임정에서는 허영숙이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고 이광수를 귀국시켰고 타락시켰다는 말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허영숙이 그렇게 죽자사자 이광수를 쫓아다니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제 또 이렇게 소문이 돌았냐면은 저 허영숙이가 조선 총독부 일본 조선 그 서울의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저런다. 조선 총독부가 허영숙이를 시켜서 그래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가 퍼졌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상하이 호화라는 호텔에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냈대요. 이 소문이 나자 임시정부에서 일제 앞잡이 허영숙을 잡아라는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도전 안창호 선생님은 아버님에게 허영숙을 보내고 자네는 미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양자강에 몸을 던지려 했대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물이 더러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겠죠. 하고 이정화 여사가 또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 임시정부에서 말이야 허영숙이가 조선총독부에서 시켜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허영수계가 이공수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그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안창호가 이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가 그 안창호 추종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창호가 이광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허영수기가 자네를 지금 쫓아왔는데 돌려보내라. 허영수기를 돌려보내고 자네는 미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을 이렇게 떨겨 놓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말을 허영수기가 듣고 안창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 말을 허영수기가 듣고 허영숙이가 이제 자살하려고 유서를 썼다는 겁니다. 유서를 쓰고 중국에 가면 그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에 투신을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투신을 하려고 딱 밑을 내려다 보니까 물이 지저분하더래.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이 맑았으면은 떨어져 자살을 했는데 이렇게 투신하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물이 더럽더라. 그래서 자살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정화가 웃는 겁니다. 그 말하고. 허영숙이 춘원을 귀국시켰다는 비난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그때 이미 춘원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상해 임정에서 2년을 지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국내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1921년 춘원은 상해 임정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이게 이제 최보식 기자하고 이정화 여사하고 이제 그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춘원은 친일파의 길로 가지 않았겠죠. 성산문구와 안중근 의사는 독약 청청하신 분이고 아버님은 정이 많은 예술가였으니 적극 항일에서 현실 타협으로의 노선 변화를 보여준 춘원의 첫 번째 작품 작품이 민족개조론이었다. 열등한 민족성으로는 당장 독립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니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글이 발표된 뒤 청년들이 집으로 몰려와 춘원 나와라고 외쳤대요. 한 청년은 칼을 들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벌벌 떠는데 아버님은 뚜벅뚜벅 걸어나가 청년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대화를 나눈 뒤 청년들이 얼마간 설득되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대요. 춘원이 적극적 친일로 간 것은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체포되면서였다. 그래서 이제 춘원이 이광수가 그 민족 개조론이라는 그 글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발표하니까 그 글에 이제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이광수를 죽이겠다고, 친일파 이광수를 죽이겠다고 이제 때려 몰려 들어온 겁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칼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광수를 찔러 죽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허영숙이는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이광수가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청년들을 어찌됐든 간에 일단 들어와서 우리 나와 대화를 나눠보자. 이래가지고 청년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내가 왜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에서 그 글을 썼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청년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 말 없이 이광수를 죽이겠다고 참 분기탱천해가지고 온 청년들을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준원이 적극적 친일로 간 것은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다. 수양 동호회는 도산 안창호가 주도한 흥사단의 전위 조직으로 교육 계몽 사회운동 단체였다. 일제가 이 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춘원 6개월간 옥중 생활을 했다. 그 뒤로 춘원은 나는 천황의 시민,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하며 창씨 개명을 했다. 그는 학병을 권하는 글도 썼다. 춘원이 적극적 친일로 갔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했나요? 수양동호회 사건에 41명이 연루됐어요. 자신은 친인 누명을 쓰더라도 이들의 유죄를 막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당신 미쳤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울었답니다. 아버님도 울면서 나는 이 길을 가야겠어요. 라고 했대요. 아버님이 일제 계속 저항하면 한글이 피지되고 민족도 말살된다고 봤어요.
과대망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춘원이 정말 그런 고귀한 뜻을 갖고 친일을 했다고 믿습니까? 아버님은 아기 같은 면, 영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광수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일본한테 대들면은 한글이 피지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적극적으로 한 거에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님은 아기 같은 면, 영적인 면이 있었어요. 무차별 사랑 같은 불교 사상에도 심취해 있었어요. 광복이 된 뒤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매도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자살을 못한 나로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광복된 뒤 아버님이 마음이 괴로울 때 읽으라며 성경을 주셨어요. 표지 안쪽에다 붓글씨로 잔시 중생,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보라고 써줬어요. 또 염주를 주시며 내가 보고 싶을 때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마지막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6.25 때 우리 집에서 쫓겨나올 때 인민군이 진보따리를 조사해 그 속에 어머니가 감춰둔 돈은 모두 압수했어요. 성경과 염주를 보고는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되돌려줬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춘원의 딸이라고 밝히는 게 쉽지 않지요? 제 전공이 분자생화학인데 1980년대부터 한국의 대학에서 네 번이나 초빙돼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죠. 한 번은 기자가 알고 찾아와서는 사과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는 안 받아도 좋은데 좀 그렇구나 싶었어요. 연주화제 비슷한 게 있으니 제8자는 민족 앞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섭섭함이 있군요. 세월이 가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미워하는 분들에게는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 3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런 게 언젠가 1980년대에 그 한국에 또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대뜸 사과할 뜻이 있느냐 이렇게 대뜸 묻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딸인데 이광수의 딸인데 뭐 사과는 무슨 사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기자가 대뜸 와서 사과할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 대신 딸이 사과하라 이런 얘기죠. 아버지 대신 딸이 친일 행적을 했던 것을 사과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좌제 비슷한 게 있으니 제8자는 민족 앞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감사. 그래서 자기도 이 한국에 오면은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친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데 그래도 이제는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 그 많이 흘러가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철이 들어가니까 웬만큼 남이 욕을 해도 이제는 그거를 그렇게 그 괜찮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미워하는 분들에게는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미국에서 살면서 1998년까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인도인 독립운동가와 결혼해 일남이녀를 뒀다. 이정화, 그러니까 그 이광수의 막내딸 이정화는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1998년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 계속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인도 사람과 결혼해서 일남이녀를 뒀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광수의 손주들은 다 그 혼혈들입니다. 혼혈들.
그래서 이게 참 이광수의 진짜 이게 혈육입니다. 이광수의 막내딸. 지금은 이때 한국에 왔을 때가 80대 한 중반이니까 지금 뭐 살아있다면은 지금 한 90대 중반 정도 됐을 테고 90대 중반 정도 된 나이가 되면요. 거의 그, 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춘원 이광수의 딸 이정화 박사와 그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이제 리딩 해봤습니다. 그 이 기사 말고도 말이죠. 이 기사 말고도 춘원에 관한 기사가 많이 조선일보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내가 또 선정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기사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광수의 막내딸이 그 아까 소개했을 때보다는 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뭐 한 68세 때 이광수 막내딸이 68세 때 이 한국에 왔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봤을 때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죠. 이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 녹화를 시작하니까 36분을 경과했습니다.